오늘은 제철에 나는 가지를 이용해서 가지나물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보다시피 큰 통에다 쪄야 되는데 이게 끓는 물에서 이제 원래 빨리 찌는 게 좋고 최대한 빨리 쪄내는 게 좋지. 이 정도 하면 한 5분 정도 쪄내면 되겠네요. 자, 이제 나물 레시피를 한번 볼게요. 가지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양념은 이제 간장, 깨소금, 마늘, 다진파 뭐 이런 거 넣고 또 자기가 넣고 싶은 걸 좀 넣어도 되겠지. 이렇게 쪄가지고 이제 식혀서 이렇게 좀 찢어야 됩니다. 촬영을 해서 미리 준비를 좀 미리 쪄놨구만요. 센스 있으셔야 돼요. 이 가지 찢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간장, 다진파, 마늘, 참깨, 참기름. 우리나라 음식은 참기름이 단골이지 뭐. 다시 한번 보면 가지는 이제 꼭지부분 썰어내고 우리 봤듯이 반 갈라서 쪄야되고 찜기에다 찌고 그 다음에 이제 볼에서 양념을 골고루 만들어 놓고 뭐 직접 조금 같으면 직접 묻혀도 되지. 네, 넣어보겠습니다. 가지 무침, 마늘, 지금 반건 간장 넣고 대파 좀 넣고 준비하는 과정이 좀 그래서 그래서 좀 뭐 어렵진 않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려서 하는 거는 금방 하는 거예요. 제철에 나는 가지니까 요런 때 요런 걸 많이 이용해서 밥상에 올려놓으면 맛있고 좋지. 참고로 이제 우리가 겨울 같은 때는 마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때는 마른 가지는 물에 불려서 팬에서 살짝 볶아서 이렇게 요리를 하면 맛있습니다. 하나 드셔보세요. 맛있네요. 다시 한번 나물 이제 가지 나물 레시피를 한번 더 보여드리면 영어로 이제 에그플랜트라고 하지. 간단해요. 가지, 간장, 다진 마늘, 다진파, 깨소금, 참기름. 그래서 찢어서 식혀서 찢어서 간단하게 양념 넣고 무치면 되지. 요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자면 쉽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은 제철에 나는 가지를 이용한 가지나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